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이제 청정지역이네요. 대한민국에서. 네, 진짜 청정지역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학원은 저도 마이크 써서 강의했어요. 예, 마이크를 쓰고. 여기는 청정지역이니까 마이크 안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쓰세요. 얘기도 하지 말고요. 예,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이외에 어떻든. 자, 오늘은 한 장짜리 프린트가 나와 있네요. 이거는 3, 4, 5, 6. 예, 4개월 동안 쓰는 프린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11, 12, 1, 2를 바탕으로 해서 자, 프린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쪽, 2쪽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1쪽은 뭐다? 조세 정리. 1쪽, 2쪽이 있어요, 앞면. 그래서 다섯 개 나와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래서 왼쪽은 내용이네요. 납세지부터 쭉 납세 의무 소멸까지 나왔네요. 왼쪽에. 자, 그 다음 뒷면으로 넘겨봐요. 자, 뒷면은 프린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취득 관련된 조세 두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보유 관련된 조세 몇 개다? 두 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 관련된 조세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린트가. 자, 일단은 오늘은 자, 총론 파트와 취득세. 이번 달은 우리가 지난번에 안 배운 뭐다? 제사저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배운다고요. 자, 오늘은 총론 파트. 자, 다섯 개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섯 개. 왜 이렇게 가방이 무겁대요? 커피 사느라고 지각해버렸네. 빨리 앉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이 다섯 개 뒷글자는 기억나야 돼요. 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양도소득세는 한 번 내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리고 종부세는 보통 징수를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정부가 결정한다 이거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이게 왕기초잖아요.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기초에서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면 어디로 간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네요.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 세. 그래서 본세가 늘어나네요.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 산, 금. 완전 기초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나눈다? 납부. 그래서 반드시 신고 납부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가산금도 연체이자죠? 일반 가산금과 뭘로 나눈다?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연체이자도 중, 가, 상금. 자,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종부세는 뭐다? 국세, 국세. 요렇게 항상 지방세, 국세를 구분하고. 참 세법은 쉽네요, 그죠? 할 게 없어. 2개월, 4개월 동안 이거 배웠잖아요.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단, 이 양도세는 신고를 이행 안 하면 역시 뭐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죠? 국세는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그러나 뭘로 바뀌었다? 납부 불성실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국세만 바뀌었다고요. 자, 그럼 칠판 봐요. 배운 거를 정리 좀 해줘.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로 나누네요. 무신고하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20. 그 다음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일어나? 10%. 가산세. 사기부정. 사기부정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40%.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몇 프로 늘어나나요? 1일. 몇 프로? 0.025%. 일명 납이요. 우리 한 장짜리로 수백 번 봤죠? 4개월 동안? 새로워 또. 그죠? 뭐 새로운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연체이자는 월할 계산이죠? 한 달에 몇 프로? 3%. 그 두 달째부터는 1.2%가 아니라 몇 프로씩? 0.75. 일명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60월을 초과 못한다. 단 지방세는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국세는 조심해야 돼요. 똑같아. 똑같죠? 근데 이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국세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붙으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연체하면 또 가산금, 연체이자도 내잖아. 헷갈리잖아. 이거를 먼저 내고 또 연체하면 이게 붙어가죠? 그래서 국세는 합쳐서. 이해랑 이해랑 합친 거요. 합쳐서 뭘로 벗겼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국세만. 자, 한 장짜리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뒷면. 뒷면에 딱 나왔네. 자, 뒤에 보면, 자, 취득세 다섯 개, 자, 신고불 나왔네, 왼쪽에.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는 몇 프로? 10%. 왼쪽에. 잘 이 프린트를 잘 봐야 돼요. 이 페이지. 왼쪽에. 무신고는 몇 프로? 20%. 사기부정은 40%.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0만분의 25. 11명보다 0.025% 숫자가 25. 지방세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재산세 봐요. 자, 가운데 재산세.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죠? 연체이자만 붙어. 그래서 가산금 월 몇 프로? 3%. 중과상금은 두 달째부터는 0.75.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60월.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자, 국세는 신고불은 똑같아요. 근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뭐랑 합쳐졌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국세만. 이거 0.025 3% 더해서 뭐가 된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베꼈다. 국세만 바뀌었어요. 국세만.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법은요, 이 한 장짜리만 잘하면 60점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프린트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크잖아, 일단. 이제 큰 거, 과거는 필요 없는 거, 이제. 오늘부터만 잘하면 된다, 세법은. 자, 다시 앞면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총론에서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세금은 뭐가 있다?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얼마라고 뭐다?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납부 등을 통해서 뭐가 있다? 소멸되는 시기,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성립하고 확정하고 소멸 단계를 거치죠? 소멸 단계를 거친다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한번 보자고요. 기본서. 자, 기본서. 성립, 확정, 소멸만 보면 돼요. 자, 44쪽. 성립, 확정, 소멸. 44쪽. 나와 있죠? 봤어요? 자, 성립은 꼭대기. 뭐가 충족하면?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몇 가지로 배웠어요? 네 개. 과세 요건 네 개.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그럼 성립 시기는 세액 계산의 출발점이죠?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마세요. 출발하는 시점을 성립 시기다.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뭐라 그래요? 추상적. 지금 세 번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배우는데도 새롭다. 괜찮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로 나눠.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조세는 딱 뭐만 알면 된다? 소득세. 소득세의 소득세. 자,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1년에 한 번 계산하는 거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자,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토탈 네 가지야. 밑에 종부세는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재산세도 6월 1일. 그리고 지역자본시설세도 이거 다 용어 고쳤죠?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소방분으로. 소방분으로 답해서 세 가지는 공통이 뭐다? 6월 1일.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기세. 재산세와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거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을 뭘로 고쳐서? 소방분에 대한. 그 재산세랑 같이 날라와. 변기세. 자, 그 다음 주민세도 뭐만 날면 돼? 재산분 주민세. 일명 약자가 제주야.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7하나지, 7하나.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재산분만 알면 돼요. 이거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사업소세야. 개인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돼. 이게 재산분 주민세로 용어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6하나가 아니라 7하나. 그럼 6하나로 가는 거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6월 1일. 재산분은 몇하? 주민세는 7하나.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일명 제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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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특정한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하는 조세. 자, 뭐만 알면 된다? 인지세. 부동산과 관련잖아. 부동산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지? 계약서 쓰는 거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인지세.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만 날면 된다? 등록분. 어쩌고 저쩌고 등이니까 등기등록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한 거요? 본세. 이 다섯 가지를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독립세. 그럼 이제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랑 함께 내는 거. 그리고 본세가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가산세. 그럼 이 두 녀석은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하겠죠?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어? 부동산 관련 두 개. 하나는 지방교육세. 하나는 농어촌특별세. 이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부가세 나왔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랑 같이 납부하는 거지? 함께. 그 과세표준이 되는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지? 부가세잖아. 역시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됐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가산세 나왔네. 자,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그럼 가산세는 본세를 길게 얘기했잖아. 가산할 국세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뭐다? 수시로 시작하면 맞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발생, 사유가 들어가야 돼.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사유가 꼭 들어가자. 이 사유가 뭐다? 조세 포탈 이런 거. 조세 포탈, 모든 세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성립시기. 자, 한 장짜리로 정리하자고요.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제일 밑에. 1페이지 왼쪽에 제목을 봐요. 1페이지 제일 아래 성립이라고 나왔죠? 왼쪽에 제일 아래 성립 찾았어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이게 왜 취득세야? 꼭대기가 취득세잖아.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꼭대기 볼랴 밑에 볼랴 엄청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지? 등이니까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자, 세 번째는 뭐다? 재산세. 재산세가 어디 찍혀 있어? 위에. 몇 월 며칠? 6월 1일. 단 제주는 칠하나. 제주가 뭐다? 제3분 주민세. 제3분 주민세. 그리고 6하나에 조그맣게 한번 적어봐요. 능력껏. 6하나가 또 뭐가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균일을 옆에 하얀 공간 있잖아요. 6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살짝 적으라고요. 적으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왜 안 적는 거예요? 빨리 적어야지. 또 일어서면 까먹을 텐데. 어? 자, 그 다음 종부세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소득세는 뭐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12월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확정 성립식이 정리했어요. 성립식이 정리했다고요?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확정. 확정이잖아. 자,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다? 신고하는 거잖아. 신고하는 때 뭐한다?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다? 정부가 뭐하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뭐라 그랬어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그리고 양도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 그래서 한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할 때 확정돼요.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서 한번 볼까요? 기본서 46페이지. 46페이지 나와 있죠? 오른쪽에 확정 시기. 그래서 확정은 얼마라고 세금이 결정된 거죠?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신고주의잖아. 신고하는 세금은 어떨 때 확정된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 부가주의. 부가주의. 부가가 뭐다? 결정. 그래서 부가주의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요거라고요.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자, 프린트 이거를 프린트로 정리해 놨어요. 1페이지 제일 아래. 1페이지 제일 아래 확정 나와 있죠?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원칙은 신고하면 확정.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할 때.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 재산세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만, 즉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종부세는 국세죠?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과로,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양도세는 뭐다? 신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험은 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립과 확정을 이어갈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뭐를 포함한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리고 종부세도 6월 1일이죠? 똑같아요. 원리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결정할 때 확정된다. 선택하면 결정은 없어지죠? 신고할 때 확정되고 그리고 양도세는 신고하는 때 이런 식으로 성립 확정. 따라오고 계신가요? 소멸. 자, 법에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다섯 개. 자, 기본서 어디에 있어요? 넘기면 소멸 나와 있잖아요. 48쪽. 소멸이란 단어가 나와서 소멸.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납부하면 없어져. 돈 내면. 그 다음 충당돼도 없어져. 세 번째는 부가, 철회가 아니라 취소.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권, 제척기간의 만료. 제척기간의 만료가 돼도 소멸되고, 제척기간 만료. 그리고 뭐다? 소멸시효 완성. 딱 다섯 개밖에 없어요. 이게 소멸되는 사유다. 다섯 개. 그럼 박스 나왔네. 돈 받고 없어지는 게 뭐다? 납부 충당. 박스. 돈을 안 받았지만 미실현. 돈을 안 받았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충당이 뭐다?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죠? 납부할 세액과 무슨 처리하는 거야? 상계 처리. 그럼 상계 처리하면 돌려받을 세금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환급받을 세액을 못 받잖아. 납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부과 취소. 자, 정부가 잘못 부과한 거지? 잘못 부과, 부당하게 부과했다.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소가 되는 겁니다. 부과 취소라고 나왔어요, 거기. 자, 그다음 제척 기간이 뭐라 그랬어요? 조사 기간.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 기간입니다. 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왜 조사할까요? 무신고 등을 합니다. 세금을 무신고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려면 조사해야죠. 왜 무신고했는지. 그래서 제척 기간은 뭐다?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을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 못하죠?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뭐다? 부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부과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야 돼. 그래서 고지서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 기간 안에 발급하죠? 그러면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뭐다 이제? 발급했으면 세금을 걷어야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뭐다? 소멸시효입니다. 이제 연수를 기억해야 돼. 연수 원칙은 몇 년 안에 부과하라?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몇 년? 10년 안에 부과하라. 딱 세 가지 숫자만 알면 돼. 사기부정. 그 다음 소멸시효는 몇 년 안에 돈을 걷어야 된다? 5년. 근데 개정법이 있다고 그랬어, 이거. 자, 오른쪽. 제척기간 49쪽. 자, 기본 강의는 뭐만 알면 된다? 박스. 박스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3번. 무신고 7년이잖아. 박스에. 신고서를 왜 프린트를 보는 거야? 지금 책을 봐야지, 지금. 프린트 볼랴, 책 볼랴, 지금. 어? 괜히 프린트를 줬어, 지금. 쓸데없이. 아, 기본서만 봐도 합격해요, 그죠? 어, 미안해요. 프린트랑 책 볼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원래 안 주려다가 한번 줘봤어요. 여러분들 어떤가. 자, 무신고는 몇 년? 7년. 프린트 보다가 못 찾았잖아, 지금. 그 밖에는 뭐야? 5년. 그 밖에가 뭐다? 과소신고 했을 때. 과소신고. 그리고 사기부정. 1번.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그래서 1번, 3번, 4번만 알면 돼요. 1, 3, 4. 기본과정은.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 뭐라고?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지 안 보내면 소멸된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자, 이제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이제 넘겨봐요. 뭐가 시작된다 이게? 뭐냐?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5번.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지방세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몇 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 5년. 단 개정법이 나와 있어요. 다 적었어요 거기? 자, 원칙은 5년이잖아. 근데 지방세는 적어요.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안에 거두면 돼. 그럼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이에요. 그 다음 국세도 원칙은 몇 년? 5년. 그러나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원 이상, 10년. 그래도 5억 원과 5천만 원 구분해야 돼요. 5억 원 위에 5천만 원 이렇게 적으라고요. 자, 프린트로 정리하죠. 밑에. 자, 밑에 소멸 나와 있죠? 납부 충당. 없어지잖아. 납부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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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충당. 그럼 세 개가 어디 있어? 오른쪽 끝에. 세 개가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부과,
취소. 오른쪽 끝에 제척 기간 만료. 그다음 뭐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그럼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 5년. 옆에 적어. 10년도 하나 적어요. 옆에. 5년 옆에 10년. 원칙은 5년이에요. 그럼 10년을 적어놓고 뭐를 적어야 돼?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 5억 이상은 국세.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원칙은 5년. 10년 적어놓고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 5억 원 이상은 뭐다? 국세. 이렇게 구분해 놓으라고요. 적으셨어요? 그럼 제척기간은 몇 년이야? 왼쪽에 나왔네. 왼쪽에 적혀있죠? 5년. 무신고는 7년. 왼쪽에. 사기부정은 열받으니까 10년. 자, 5년은 얘가 뭐가 있어? 과소신고 이런 거. 무신고하면 7년 안에 고지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가 끝났어요? 성립, 확정, 소멸이 끝났네요. 성립, 확정, 소멸이 끝났어요. 성립, 확정, 소멸이 끝났다고요.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 부동산 관련된 조세, 취득 보유 양도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 취득 보유 양도. 자, 취득 보유 양도 몇 쪽에 있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취득보유양도.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취득보유양도. 부동산 관련된 조세. 책에 없어요? 취득보유양도. 책에 없나요? 계속 찾아봐요. 취득보유양도 어디 있나. 찾을 때까지 강의 안 해요. 취득보유양도. 기본서 빨리 찾아봐요. 취득보유양도. 자, 일단은 알았어요. 못 찾으니까 독립세, 부가세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뭐 어디 있잖아. 20페이지 면제합니다. 폐요 그냥. 아직도 못 찾아. 취득보유양도. 20페이지 피세요. 괜찮아요. 못 찾을 수 있지. 자, 20페이지 폈어요? 자, 20페이지가 뭐다?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독립세, 부가세. 20페이지 맞아요? 자, 두 글자로 본세. 알아들었죠? 그리고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자, 아까 배웠죠? 몇 개가 있다? 두 개. 그럼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는 뭐를 배웠다? 이름만 배웠잖아요. 기초 과정에서. 자, 부가세는 딱 머릿속에 뭐가 딱 정리돼야 돼? 부동산 관련 몇 개? 두 개. 딱 정리돼야 돼요. 지금 5개월째 배우고 있어요.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암기는 안 되고. 그죠? 반복하면 돼요. 하나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자, 칠판 봐요. 배운 거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이게 기초과정이에요. 그래서 20페이지 박스 취득세 두 개 붙었네. 등록면허세도 이름 두 개 붙었어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이거 암기 못하면 5년 안에 치매 걸려. 살짝살짝.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씩 붙잖아요.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구체적으로 이름 두 개 두 개 붙잖아. 나머지는 하나씩. 이 부가세가 뭐라고? 부가세가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뭐다?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이라고요. 본세가 없으면 부과를 못합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취득세다. 자,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해서? 표준세율 2% 적용. 여기에 몇 프로를 함께 낸다? 10%. 그러나 감면받으면 20%를 또 내야 돼요. 감면. 감면.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여기에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취득세를 납부한다. 자, 2010년까지는 어떻게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등록세를 따로따로 납부했다고요. 옛날에는. 이러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여기까지는 기억 좀 할 거예요. 2010년까지는 취득세 2% 표준세율이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합쳐서. 자, 우리가 신축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납부했어? 10년까지는 2%. 등록세는 0.8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따로따로 하다가 이거를 등기를 안 하지? 0.8%가 늦게 들어오더라.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를 합쳐서 몇 프로를 납부한다? 2.8. 그래서 2.8이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그래서 합치는 거는 본세만 합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도 이거 납부했겠죠? 이거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옛날에 취득세는 농특세를 함께 과세했고 옛날에 등록세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했다고요. 그럼 이거는 옛날 방법을 준용합니다. 합치면 세금이 종전보다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면 취득세만 얼마 나와? 2.8이니까 얼마 나와? 280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1억에 2.8이니까 280만 원 납부해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따로따로 요거 2%.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이잖아. 1억에 표준세율을 몇 프로 적용? 2%. 그러면 얼마 나온다? 200만 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몇 프로를 함께 낸다? 10%. 20%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 나온다? 20만 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특세는 표준 세율을 몇 프로? 2%. 원래는 2.8인데 따로 이렇게 부가세를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2%를 적용해서 나온 10%가 뭐라고? 농어촌 특별세라고요. 2% 적용. 됐어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이거 0.8을 적용해야지. 0.8을. 그래서 1억에 몇 프로? 0.8. 그럼 0.8이면 얼마가 나올까요? 80만 원. 중요한 거는 세율은 몇 프로? 20%.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6만 원. 그래서 은행에 얼마 내는 거야? 은행에 280만 원. 20만 원. 16만 원. 그럼 316만 원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0.8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법조문으로 2%를 뺀? 원래 2.8이니까 합치면 2.8이죠? 그래서 2%를 뺀 0.8.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2%를 뺀. 합판하면 안 돼. 뺀. 0.8. 0.8을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원래는 2.8이죠? 2%를 뺀. 뺀. 합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뺀 20%. 뺀 하면 뭐가 기억나? 집에. 뺀지. 지방교육세를 얘기하는 거야. 뺀 하면 집에 뭐를 기억해? 뺀지. 좀 용어가 좀 뺀지 있어요, 집에? 우리 집 사람 공고 나왔어. 아주 기구가 많아. 형광등도 잘못되면 내가 어설프게 올라가면 내려와 그래. 고치는 거. 우리 아들도 공고 나왔잖아. 그 반도체 기술자야. 조립을 잘해. 어미 닮아갖고. 그 핏줄은 못 속이더라고요. 뺀지. 뒤바뀌면 안 돼요. 뺀 하면 지방교육세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 감면받으면 또 한 번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요. 첫 번째 줄.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됩니다. 그냥 참고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죠? 지방교육세는 뭐에 붙는 거야? 납부세액에.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뭐에 붙는다? 감면세액에. 잘 봐요. 자,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라고요. 우리 다, 자, 그래서 이거를 50%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고요. 포인트가 뭐다? 감면. 그럼 세금이 달라지죠? 원래는 100만 원인데,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로 나올까요? 납부세액이 50만 원. 자, 그 다음 감면받은 세액은 얼마로 바뀌나요? 50만 원. 그럼 감면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본세는. 자, 그럼 여기에 납부세액의 20%. 얼마가 된다? 10만 원. 이 애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다. 20% 납부세액에. 그 감면받으면 50만 원은 없어져. 없어져. 이 중에 20%는 얼마다? 10만 원. 뭐를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 감면세액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감면은 다 농특세야. 지방교육세가 될 수 없어요. 법조문이. 취득세도 감면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를 얘기하잖아. 그 다음 나머지는 암기하는 거야. 재산세 작은 뭐다? 지방교육세. 뭐에? 납부세요. 매년 내는 거. 종부세 작은 뭐다? 농어촌 특별세 납부세.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세에겐 부가세가 없어요.
감면세액의 20%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에, 납부세액에 안 붙어요. 지방소득세 10%는 특별징수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양도세,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어요? 뭐를? 하나, 감면. 그러면 감면은 어디에만 붙어?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한 번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은 감면이 없어요. 매년 내는 거니까.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오지선다 형님으로. 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갑니다. 자, 뒷면. 뒷면 하면 이 페이지예요. 자, 뒷면 보자고요. 왼쪽에 제목. 부가세, 부가세. 까만 거. 왼쪽에 나와 있죠? 납부세액과 감면세액 정리해야 돼요. 자, 취득세만 잘하면 되잖아. 자,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했다? 2% 적용. 이거 2% 적용해서 10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 2%를 적용했으니까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해야 돼? 2%를 뺀. 빨리 찾아야 돼요. 2%를 뺀. 뺀지. 됐어요? 그리고 감면 받았잖아. 농특세 20%를 또 내야 돼. 감면 받으면. 본세는 없어지지만. 감면. 그러니까 취득세 끝.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는 뭐에 붙어? 납부세. 농어촌 특별세는 뭐에 붙어? 감면세. 그 다음 재산세 작은 뭐다? 지방교육세 20%. 종부세는 농특세 20%. 자, 양도세로 왔어요. 뭐에 붙어? 농특세 20%는 감면세액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XXX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XX 가운데는 뭐다? 감면에는 안 붙는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오른쪽 X는 납부세액에는 없다. 납부세액에는 없다고. 원칙이 X. 그럼 납부세액의 10%는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특별징수인데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세는 납부세액이 없어. 뭐에 붙어? 감면세액에. 책을 정리해 놨어요. 자, 그럼 칠판 보자고요. 자, 칠판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뭐랑 관련된 세금이다? 취득.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양도세는 양도 관련이죠? 자, 부동산 활동 두 가지는 무슨 단계? 취득 단계. 두 가지는 보유 단계. 이거는 양도 단계.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함께 내죠? 이에도 함께 내니까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시만. 양도하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농특세. 취득세, 등록세랑 관련이 있죠? 농특세. 취득세, 등록세. 여기 농특세. 여기 농특세. 그럼 농특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이 있다. 부가세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자, 프린트 한번 봐요. 프린트. 자, 취득 보유시 나왔네. 부가세 아래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것은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끝에 오른쪽. 쭉 가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왼쪽 가라 오른쪽 가라 이게 스트레스야. 처음은 오른쪽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 있는 것보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출제 제외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에 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본서 봐야죠. 이제 기본서 쭉 나와 있잖아요. 취득 관련 넘기면은 22쪽 보유 관련 22쪽 양도 관련 나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 첫 번째 두 녀석은 취득 관련 칠판 봐야지. 칠판 이거는 보유 관련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는 양도 관련 그럼 부가세 두 가지는 취득 보유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멋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창 오자 3월달부터 정신 차리고 좀 복습해요. 자 부동산 관련 세법은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그래서 다섯 개는 상식이에요. 취득 보유 양도 정리됐어요? 자 그럼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취득 보유시만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다 필요 없고 밑에 23쪽 박스 박스 나왔네. 제일 밑에 자 1번 했죠? 취득 보유 시에만 뭐다? 지방교육세 밑에 박스 그 다음 4번 취득과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거는 원래 세 개인데 하나만 알아. 농어촌 특별세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옆에가 허전하잖아. 이거 보유양도는 본세가 뭐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는 뭘로 신고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은 언제 생긴다? 보유양도 종합. 그래서 그 위에 박스 보면은 종합소득세를 찾아봐요. 국세잖아. 임대업을 하잖아. 임대업은 보유지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사업자니까 무슨 세금 내야 돼? 종합소득세 그리고 누가 팔았어? 꼭대기 매매업자가 팔았잖아. 1년에 한번 뭐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 그리고 여기에 10%는 뭐를 신고 납부해야 돼? 지방소득세 이게 100만 원이면 이게 10만 원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처분 중에 그 소득은 취득 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 양도는 그 박스 2번 나왔네. 종합 소득세 옆에 지방 소득세 보유 양도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취득 양도 부동산이야. 소유권. 답은 뭐다? 인지세. 자, 인지세는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 쓰지? 소유권이에요. 부동산을 팔 때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를 쓰고 팔 때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부동산이야. 부동산. 부동산이 이외가 아니고 그래서 취득 뛰고 양도는 뭐가 답이다? 인지세.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인지세.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 양도와 공통으로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프린트로 다시 들어와요. 자, 총정리합니다. 이제 프린트로 왼쪽 부가세 아래 왼쪽 취득 보유 시하면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시하면 소득이 답이지? 소득이 답이다. 그 다음 취득 양도는 뭐가 답이다? 인지세가 답이다. 그 다음 세 가지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이제 총론 아주 지금 엑기스만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프린트 볼랴 책 볼랴 힘들지 솔직히 해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 안 한다면 이 기본서만 할게요. 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게 돼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봐주세요. 처음은 힘들어. 이거 언제까지 한다? 6월 말까지. 그럼 이게 딱 끝나서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제가 이거 심려를 기울이고 만든 거예요, 이거.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